네,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고마워. 먼저 황교안 땡큐. 야, 어떻게 이런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 황교안이가 이런 짓 하는 거 보고 박수를 쳤어. 진짜 박수 쳤어. 야, 역시 황교안이다. 내가 역시 봤던, 황교안, 나경원 황교안이는 헌정사상 최고의 내가 혼합복식조라 그랬잖아. 나는 황교안이가 이런 짓거리 할 때, 역시 말짱황. 저거는 웬만한 정치인이 생각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원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는 난장 정치. 예, 저는 태극기 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패스트트랙 저지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의원 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그러면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할수 없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는 대형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쵸? 완전 대박이지.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국회에 난입을 했어요. 폭력적인 지지자들이. 그쵸? 그러다가 민주당이 황교안, 심재철, 조원진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 우리 공산당 뒤에는 조원진이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걔네들을 엄청난 폭력을 쓰죠. 폭력배들이 정당 행사로 포장을 하면서 국회에 난입을 했어요.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그 유가족들 국회를 좀 들어가서 항의 농성한다 그럴 때 경찰이 입구부터 얼마나 막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정당 행사에 연설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문을 열어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국회가 앞으로 향후 국회 경내 집회를 원천 금지시키겠다. 이거는 황교안이가 이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여러분들, 제가 요즘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본인이 과거 그 관료 출신이잖아.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 저랑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황교안이가 뭔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착각이 뭐냐면요. 본인이 맨날 국무총리임에도 불려가고 막뭐그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뭐어그이 오방끈 막 이재정 의원한테 막 혼나고 민주당 의원한테 혼나고 그러면서도 그냥 더럽고 치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뭘 착각하고 있냐면, 정치권에 들어가면 무슨 아무 일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제1야당의 대표야. 뭘 해도 나를 못 건드리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태극기 부대를 내가 야당 대표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내가 딱 봐도 황교안이는 정치라는 게 아니라 거의 제2의 박근혜를 본다는 느낌이 뭐냐면요. 정광훈이라는 박근혜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다고 하면 황교안이 뒤에는 정광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번에 황교안이를 보면서 저거는 그냥 보통 정신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데, 박근혜 뒤에는 최순실이 있다 그러면 황교안 뒤에는 정광훈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동지적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보니까 정광훈이가 마치 실세같이 보이는. 그래서 다 국회에서는 향후 국회에 경내 집회를 원천 금지시키겠다, 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 나는 황교안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그 폭력적인 집회가 되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나면 정당이 굉장히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황교안이는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결국에서 폭력 사태가 나고 뭐 그러면 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당에 어떤 책임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하더라고. 국민의힘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야당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두둔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했다
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난 박수를 쳤어 막. 야 역시 난 막 박수를 쳤어. 어, 야 저거는 황교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사람 잘 봤구나. 어, 저거는 황교안이니까 가능. 지금 뭐 뉴스 속보 뭐 같은 합의 실패. 어,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당 내부에서부터 책임론이 꿈틀거려요. 그렇죠? 왜?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여러분들 제가 왜 박수를 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왜 말씀을 드렸냐? 그 집회에 국회 앞에서 난장판을 피우면서 어? 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황교안 비판론이 나오냐? 아 주말이면 마음은 지금 지역구에 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 체제잖아. 오늘부터는 이제 명함, 그러니까 뭐죠? 어깨띠도 할 수 있고 명함도 돌릴 수 있는 12월 17일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지역구를 돌면서 명함을 돌면서 어? 어떤 출마에 대해서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난장 정치 밖에서 저렇게 싸울래. 왜? 황교안 지는 안 해봤으니까. 지역구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 내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냐면 자기네끼리 태극기 모독부대의 단합력은 그러니까 와 우리가 이제는 국회도 점령했다 이제는 박근혜를 뭐 석방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떻겠냐고. 그쵸? 내년 총선 포기한 거지 이런 짓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일반 유권, 정치에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저희 주변에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도, 아유, 저 정당은, 어? 저 정당은 이제 좀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싫어도, 아유, 자유한국당은 아닌 것 같아가 대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민주당도 뭐 그냥 여기저기서 조중동이 까고 그 민주당도 별로고 문재인 정부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박근혜가 똥볼 차고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을 때 뭔가 박근혜에 비해서 신임이 있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는 대안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주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박근혜 이명박 9년을 거치면서도 싸울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이라는 큰 대권 후보가 존재하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정권교체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는데 황교안이는 나름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짓이 태극기 폭력부대들이랑 다니면서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황교안이가 문재인의 대안 세력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다? 그럴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 국회 난입 사건을 뭐라고 보냐면요. 1,000명의 지지자들의 결집력으로 100만 명의 유권자를 알렸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태극기 부대 보면 아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태극기 하는 짓들 보면 길거리에서 술 처먹고 있고 성조기 흔들고 앉아있고 국민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고 과거같이 미국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사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저는 분명히 우리 공산당 1,000명의 지지층의 환호를 받은 황교안 결국 100만 명의 유권자를 날리는 큰 아주 업적을 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에게 무한 감사하다. 여기에 참 아쉬운 게 여기 나경원은 왜 잘라갔고 나경원이 왔으면 혹시 일장기라도 들고 왔으면 대박이었잖아. 그렇잖아.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교환이가 입장하는데 미국 성조기 이스라엘기 거기에 일장기까지 있다고 왔으면 우리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는 박수를 쳤어야 돼. 근데 이게 나경원이가 하면서 나베 나베 했었는데 일장기가 등장하지가 않아. 희한하게 나경원이가 원내대표 할때 여기저기서 태극기 모독 부대하면 일장기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조금 아쉬웠다. 그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황교안 땡큐. 그것도 딴 것도 아닌 광화문 광장도 아닌 국회 의사당 앞에서 폭력 사태. 황교안은 1,000명의 지지를 받고 이제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꼴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민이 분노한다. 뭐 이대악법 날치기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황교안이가 생각하는 국민은 1,000명에 불과했고 100만 명의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야기시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교안 땡큐. 앞으로 황교안의 난장 정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기대가 큽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내려가고 싶은데 허건 날 주말에 태극기 부대와 함께 마이크 잡고 있는 황교안. 네, 4월 14일까지 마이크 잡고 태극기 부대랑 같이 룰루랄라 하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진짜 걱정은 하나 있어요. 황교안이가 이대로 가다가 내년 당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이끌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황교안 더욱더 분발해서 난장 정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